아동문학계의 노벨상, 프리미어 안데르센 수상자 베키나 작가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돌아왔습니다. 20년간 써내려간 그림책 속 세계를 전시장에 펼쳐놨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아빠 뒤를 껴안는 아이 동동이. 아빠의 턱수염을 닮은 마법의 알 사탕을 먹곤 잔소리 대장 아빠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진짜 속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의 그 무수한, 네, 아빠의 그 무수한 그 잔소리가 사실은 모든 게 사랑의 그 한마디였다. 그림책 속에서만 보던 것들을 눈앞에 옮겨놨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높이를 낮춰 전시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아동문학상인 프레미오 안데르센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뽑힌 알사탕부터 구름빵까지 11개 작품 속 세상이 펼쳐집니다. 책에선 볼 수 없었던 공간도 들여다보고 직접 주인공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작가가 점토와 헝겊으로 자그마한 소품을 빚어내고 인형들에 비친 빛의 각도까지 신경 쓰면서 공들여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장면에 흠뻑 빠져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로운 거를 찾았으면 좋겠고 카텐을 열자마자 활짝 놀랐으면. 그림책을 함께하는 순간이 고된 육아가 아니길 바란다는 작가는 아이도 부모도 상상 속 세계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